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생각은 다 자유예요. 다 자유지만 항상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시작.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게 하는데도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쁘게 하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인생은 이렇게 네 박자인데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하는 관점도 되고 좋게 서로 좋게 하는 거 이렇게 나쁘니 서로 나쁘게 근데 좋게 하는데도 나쁘게 하는 사람, 나쁘게 하는데도 좋게 하는 사람. 제일 좋은 게 몇 분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예? 제일 좋은 게 1번이요? 어.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건 4번이요. 어. 그 다음 좋은 게 뭐예요? 4번이고. 그 다음 좋은 게 3번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해주니까 잘 해주는 것이 이게 1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해주면 잘 해주지 못해주면 못해주고 근데 잘 해주는데도 못해주는 놈이 있고 나쁘게 해주는데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이게 1등이지 이게 그지 이게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좋게 해주니까 좋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쁘게 하니까 나쁘게 하는 거예요, 3등이. 좋게 해주는데도 나쁘게 하는 놈이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 4, 2, 3이고 나는 2, 3, 4, 1이라.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무식한 줄만 알고 살아도 엄청 무식한 거예요. 예? 예. 무식한 줄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회를 살다 보면 유난히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좋게 못 보고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그거 참 좋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그래서 그게 쉽게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좋게 보는 그런 눈을 열으시기를 바라요. 의도적으로라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시작해 오는 동안에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 홍수 났다는 구절은 더욱이 없죠. 그러니까 노아는 무슨 개념이 없어. 홍수 개념이 없어. 홍수 개념이 없을 때 홍수 난다고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대개 개념 잡히는 건 순종을 잘하는데 개념이 안 잡히는 건 순종을 잘 못해. 그런데도 노아는 그 말씀 딱 듣고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칩니다. 그저 뭐 2, 3년 끝내는 게 아니라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여덟 식구를 구원한 사람이 노아거든요. 대단한. 뭐 성경에 누구도 훌륭하고 누구도 훌륭하지만 따지고 보면 노아가 엄청 훌륭한 사람. 그 훌륭한 노아가 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라는 게 놔두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됩니다. 이것이 술을 만들래서가 아니라 놔둬도 술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먹다 보니까 취해버렸네. 이게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취하니까 그냥 옷을 벗고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벗으니까 뭐 저고리 벗고 뭐 소고바람으로 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그런 격식 갖춘 옷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 입으면 다 입는 것이고 벗으면 다 벗는 거지. 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고 잤다는 건 알몸으로 이제 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함이란 놈이 말이오. 함이란 놈이 아빠를 딱 보고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꽃 다 봤네. 이러고 다녀요. 이놈이. 이러고 다녀요. 그랬더니 샘과 야벳이 그 말을 딱 듣고는 가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덮어줘.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걸 알고 함은 저주합니다. 에? 샘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자, 요 대목이 이제 나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함이 거짓말 했습니까? 함이? 봤잖아!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을. 사실을 말했어요. 그게 파잖아. 그 저주받았어. 그러면 왜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느냐? 함이 말한 건 사실인데 샘과 야벳이 말한 건 진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사실에다가 사랑을 보태면 그것이 진실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갛게 쓴 건 사실인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 있죠.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삶의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 그거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먹을 수도 있고 살을 찔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거의 되지요. 맞아요 틀려요. 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의 여러분 의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엉뚱한 소리 좀 해볼 테니까 들어봐요. 저는요 진짜 이해 못하는 게 누구냐면 잠 못 자는 사람입니다. 자버려. 아니 자버려. 아이고 목사님은 답답해. 아, 잠이 와요 안 오니까 못 자죠. 잠이 왜 안 와? 자버려. 잠을 자는 사람은 못 자는 사람 이해 못하고 못 자는 사람은 자는 사람을 이해 못했는데 자는 사람을 이해해야 같이 자지 못 자는 사람이면 같이 자냐? 난 또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살찐 사람. 빼버려. 빼버려. 아유 목사님 그 살 빼기가 쉬워요. 물론 쉽지 않아. 그지만 빼는 사람은 찌는 사람 이해 못하고 찌는 사람은 빼는 사람 이해 못하는데 빼는 사람 이해해야 같이 날 수 있는데 찌는 사람이면 같이 찌지. 난 또 이해 못한다. 돈 못 버는 사람. 벌어버려. 벌어버려. 아이고 목사님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렵지. 그지만 버는 사람 어떻게 번대야? 어려운데 버는 사람 어떻게 버냐고.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이해 못하고 못 버는 사람 버는 사람 이해 못하는데 버는 사람 이해해야 같이 벌지 못 버는 사람이면 같이 못 벌잖아. 응? 나는 진급 못 오는 사람. 진급 해버려. 아이 진급이 쉬워요? 어렵지. 어려운데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이해 못하고 못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이해 못하고 하는 사람 이해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하냐? 어떤 애가 자꾸 종이 찢는 버릇이 있어요. 애가 자꾸 종이를 찢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가 찢지 마 찢지 마 자꾸 찢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을 데려갔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설문지를 이렇게 주더니 아가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봐라. 그러니까 쫙 찢어버려. 아가 찢지 말고 써봐. 쫙 찢어. 그것만 찢어야 되는데 병원 차트 다 찢고 다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데려가라. 별 미친놈다 그러네. 아 미쳤으니까 데리고 왔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어. 이제 병원 가도 안 되지. 안 대책이 되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거를 자꾸 얘기 끝에 그 교회에 전직 어깨가 있어. 전직 어깨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분이 있어. 이제 이분이 온 거야. 그 들었어. 그래서 아가, 자기 아기가 자꾸 이게 찢는다니까 이분이 그래요?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걔를 고칠 수도 없다고. 정신병원에서도 포기했다고. 아유,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되다 보니까 또 쫙쫙 찢는 거예요. 이제 쫙쫙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직 어깨 그분이 아가 날 봐라. 쳐다보니까 찢지 마 이 새끼 확 죽여볼 테니까 새끼야. 안 찢더래. 우격다짐하면 말을 듣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모질게 결심을 안 해서 그러지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야. 살 빼는 거 간단해. 어떻게 깜빵에다 집어넣고 하루 반 공기 인심만 주고 뺑뺑 돌리면 쏙 빠져버려. 맞아요 틀려요. 근데 깜빵을 안 보내서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해? 보내지를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감방을 만들어서 생활하면 되잖아.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절제라 그러는 거야. 근데 거의 뭘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 이해 못하지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이해 못하는데 아픈 사람이 그래 건강한 사람 쪽으로 가려고를 안 하고 당신은 안 아파봐서 그래. 아니 아파서 그럼 되겠냐? 너는 건강해봤냐? 네가 나한테 와야지 왜 날 보고 너한테 가라고 그래? 아우 목사님 살 빼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려? 내가 좋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좋은 걸 이해
좋은 건 내가 이해. 근데 안 좋은 걸 왜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냐 말이야. 안 좋은 것을. 좋은 대로 가려고는 안 하고. 정말 네가 해봤냐? 몇 번 해보다 안 된다니까 포기했지. 해봤냐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해봤냐는 거예요. 거의 살을 못 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빠졌다고 하면요, 막 기뻐야 되는데 서운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원한다는 건 말뿐이고 진실로 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는 물론 운명적인 것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야 어떻게 하겠냐면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다 조절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사는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 말은 인간사는 자기가 조절하면 다 된다 그 얘기야. 아멘.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말아라. 실패한 사람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해보니까 그게 뭐 잘한 거요? 아파보니까 그게 뭐 잘한 거냐고. 에?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거요. 이해. 아니 이해를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네가 좋아야 이해를 하지 안 좋은 걸 왜 이해하라고 그러냐. 너는 좋은 건 왜 이해 안 하려고 그러냐. 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위치가 좋으면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 좋으면 나쁘다면 과감하게 좋은 편을 택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사실 저주받아 뭐가 축복받고 진실이. 오늘 여러분의 말이 그냥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속에 항상 뭐가 있다 이거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뭐만 있고. 사실은 무슨 사실이야. 거짓말만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만.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 어디 갔다 와? 구역예배 30분 드리고 3시간 놀다 와. 이렇게 말을 한 말이요. 구역예배. 무슨 놈의 구역예배를 4시간씩 드리냐. 교회 핑계대고 이 전과자들 말이요. 똑바로 얘기해야 돼. 이 순 거짓말쟁이들아. 맞아요? 틀려요? 안 맞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진실로 조절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잖아. 이거는 자기 스스로 삶을 조절을 못하는 거야. 자기 삶을 스스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하면.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때 좀 그 사람이 좀 와서 인사 좀 했으면 싶은데 못 오는 경우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아이고 바쁘니까 그러지 하면 될 것을. 아이고 그거 싸가지 없더만. 왜 그렇게 자꾸만 이해는 못하고 이해는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말이야. 한 번은 어떤 전화가 왔어. 장 목사 왜? 아 그놈 말이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 그 자식 말이야. 그놈은 더 나쁜 놈이고 저놈은 더 나쁘고 계속 그러는 거야. 하면서 봐. 그놈은 나쁘고 저놈은 더 나쁘고 그놈은 더 나쁘면 너는 좋은 놈이냐? 응? 누가 나쁘다고 하기 전에 너는 좋은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라.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나는 그냥 얘기해. 그렇게 말하는 너는 좋은 놈이냐 말이야. 내가 너를 평가하듯 너 또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내가 너를 욕하고 칭찬할 수 있듯 그도 또한 너를 욕하고 칭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모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같은 값이면 은혜를 받다가 좀 뭐가 거슬리면 아이고 목사님 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거슬리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은혜는 싹 빼고 뭐가 거슬리는 거 그것만 찾으려고 들으니 네 속에 은혜가 있냐? 에? 그러기에는 당신 스스로가 불쌍하지 않냐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사람의 흠만 찾으려고 하는 당신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흠이 있어도 덥고 은혜로 지나가는 진실은 없던가? 오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나 설교를 듣는 자세 속에서나 그저 어떻게든 진실이
아멘. 아멘. 예. 특별히 부부는요, 명심하십시오. 예. 부부는 저 진실이 빠지면 부부는 힘듭니다. 어떤 분은 그래.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1등이 뭔지 아세요? 예? 안 맞아서 그런다는 거, 안 맞아서. 아이고,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이 세상에 맞는 부부가 어디 있어? 없어. 몰라서 그러지. 안 맞아. 안 맞아. 생각을 해봐. 한아버지, 한어머니, 한 배 속에서 나와도 안 맞아서 맨날 싸우고 혼났는데, 어떻게 딴 아버지, 딴 엄마, 딴 아버지, 딴 엄마, 딴 배 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맞겠어? 더군다나 남자하고 여자하고. 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사는 것은 사랑 때문에 사는 거야. 사랑 때문에. 아멘? 에. 아이고, 근데요, 살아볼수록 안 맞아요. 아니요, 이 바보야. 아이고, 왜 이렇게 몰라. 원래 더 안 맞았어. 원래. 지금은 많이 맞는 편이요. 그런데 왜 안 맞는다는 거 느껴지냐? 사랑이 빠져서 그래. 처녀 총각 때는 더 안 맞았어. 그때는. 근데 왜 그때는 잘 맞는 것 같았냐? 그게 잘 맞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흠뻑 들어가 있으니까 괜히 앞을 못 본대. 괜찮아요. 내가 그의 두 눈이 되어주리. 괜히 알고 보니까 다리가 없대. 괜찮아요. 내가 그의 두 다리 되어주리. 그런 사람한테 뭐가 안 맞겠어? 눈이 없으면 두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없으면 두 다리 되어주는데. 에? 그렇게 하니까 다 맞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살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살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네.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바보야, 사랑이 식은 거야. 안 맞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다. 시작. 그럼 알지도 몰라가지고. 네. 사랑만 있으면 다 맞아. 사랑이 없으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우,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너무 안 맞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부부는요 사랑이 식었나 봐요. 그 말이 맞아. 네. 여러분 보세요.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 게 아니야. 아이고, 나 참 답답해.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 게 아니야. 혈압이 높아도 안 터져. 왜? 수축력이 좋으면 안 터지는 거예요. 수축력이 좋으면. 근데 수축력이 안 좋은 일 때 터지는 거지. 무슨 말이냐? 사랑이 있으면요, 부부가 안 맞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문제.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냐면 사랑이 항상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연애하고 신혼초에 깨 쏟아질 때 그때 사랑이 있는 거야. 우리 참 표현이 좋잖아. 깨 쏟아진다고. 근데 이 바보들이 뭘 모르냐면 깨가 항상 나오는 줄 알아. 깨는 다 털고 나면 이제 안 나와. 아니, 깨 안 털어봤어? 에? 참깨 뒤집어 세워가지고 톡톡 털면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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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이거 주여. 하나님이요, 사랑도요 확확확 쏟아지고 그 다음에는 쉽게 만들어 놨어.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의 솜씨가 나는 그런 것이 깨달아. 왜냐, 여러분 항상 부부가 깨 쏟아지면 좋을 것 같아도 못 살아. 하나가 죽어. 아이고. 그래서 유난히 사랑의 극성 떠는 부부치고 해로워나 보세요. 하나가 먼저 가지. 에? 왜냐, 이 세상의 원리를 잘 들여다봐. 진짜 귀한 것은 맛이 없어요. 물은 정말 귀하잖아. 그러니까 물이 맛이 없잖아. 물이 뭔 맛이야? 물 맛이지. 만약에 물 맛이 꿀 맛이어봐. 배 터져 죽지. 절제가 안 되잖아. 아이, 그만 먹으려는데 왜 이렇게 맛있대야? 아이, 그만 먹으려는데 왜 이렇게 맛있대야? 배 터졌대야. 그러니까 맛을 빼놓는 거야. 밥은 맛이 없어야 돼. 그냥 밥 마셔. 응? 응.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질리지 않고 사는 거야. 부부라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 깨 쏟아질 때 지나면 하나님이 맛을 쏙 빼놔버려. 그래야 부부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결혼해서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 해봐. 그러면 죽지 어떻게 살아. 이 노인네야 죽어.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전기를 다 꺼놓겠냐 이 말이오.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전기 피우러 다녀. 그것을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깨 쏟아지는 거 지나면 권태기를 가잖아. 이 권태기를 지나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권태기 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거 깨스 다질 때 얘기지, 권태기 때 싸우면 진짜 이참에 끝내버리고 싶어 진짜. 맞아요 틀려요? 또 시치미 떼고 있는 거 봐. 네? 끝내버리고 싶다니까. 근데 이 바보들이 뭘 모르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혼하는데, 또 더 지나면요 좋아져요. 권태기 지나면요 또 좋아진다니까. 또 그때까지 참고 있어봐. 그러면요 여자는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돌아오고, 남편은 직장과 사업한테 배신당하고 돌아오고, 그때 또 만나서 이제 그때 네오간이 부르는 재밌는 노래 있잖아. 영가 왜 불러 아 그래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오 어땠소 이 몸이 허했소 분모신 걸려고 먹었지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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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그래서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뭔 눈으로 봐라? 사랑의 눈으로 봐라. 사랑의 눈으로. 에?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주로 많이 이제 상대하다가, 요즘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사귀고 보니까, 이제 시인자와 이제 불신자가 대번에 다르더라고요. 모든 게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내가 솔직하게 깨달은 거는, 신자 나쁜 놈이 불신자 좋은 사람보다도 그래도 이쪽이 더 나서. 그러니까 신자는 여기서 출발해서 나빠졌어.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 아주. 예수 믿는 놈이 나쁜 놈이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잖아. 엄청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가 아직 더 나아. 그러니까 신자 나쁜 놈이 불신자 좋은 사람보다 그래도 아직 낫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때는 이제 표가 안 나다가 환란이 딱 오면, 어려움이 딱 오면, 어려움이 딱 오면 보세요. 여기는 대번에 술을 먹어버리더라고요. 어려움이 딱 오면 그냥 술을 먹어. 그러니까 술은 원래는 물을 먹게 돼 있는데 술을 먹는데, 이게 왜 술을 먹냐? 쥐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쥐에다가 물도 넣고 술도 넣었어. 그랬더니 이것이 가더니 술을 그랬더니 안 먹고 물을 쫄쫄쫄 먹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술을 먹이냐? 이거 자꾸 뭘 먹으니까. 물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쥐는 뭘 먹게 돼 있어? 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이냐 하다가 막 막대기로 계속 찔렀어. 뭐를? 쥐를 막 계속 찔러 찔러다가 내놓으니까 가서 술을 먹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뭐 하면 술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물을 먹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으면 술을 먹어요.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을 딱 먹으면 거의 맛이 없죠. 물 먹다가 술 먹으면 그냥 이리죠. 그런데 이것이 또 먹고 또 먹으면 이제 술이 몸에 배면 이제 입에 쫙쫙 앵겨. 술이.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 술이 쫙쫙 앵기는 순간 벌써 자기 몸이 술 체질로 변질돼버렸다는 사실을 이 사람 모르는 거야. 기분은 좋지만 그런 기분이 망해가는 기분입니다. 기분은 좋지만 그런 기분이 망해가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또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 기분은 흥해가는 기분입니다.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쪽은 술을 먹고 이쪽은 대번에 기도를 해버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기분이 좋고 뭐 해도 기분이 좋고 술 취해도.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 배후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 역사. 술 배후에는 누가 있어? 마귀라는 역사. 마귀라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거. 왜? 술 취하면 건강이 자꾸 무너져가고 될 일도 안 되고 삶이 무너져.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신자가 나빠도 불신자보다 낫다고.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말은 상당히 맞습니다. 두 번째, 술 먹어도 안 되면 자버려. 괴로우면 자버려. 어려우면 자버려. 그냥 뭐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잊으려. 또 노래가 생각이 나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잊으려면 잊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되느냐?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게 돼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계속, 신경이 안 떨어지니까, 신경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안 떨어지면 이제 몸의 기능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너진 건 약으로 낫는데 신경이 무너져서 무너진 건 약으로 잘 안 되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가면서 이거 원인이 없어 이거. 그러면 이제 대개 신경성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처방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간단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신경을 안 써버리면 되는데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고 신경을 더 써. 그런 것을 신경성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집착하다가, 잘 들으세요, 집착하다가 이것이 본인이 감당이 쉽게 되면 괜찮은데 감당이 안 되면 자살합니다. 이 자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코스고, 자,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두 번째 대번에 이제 맡기죠. 주님 앞에 맡겨버리죠. 응? 믿습니다. 그 믿음이죠. 이제 믿음. 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네 번째, 이건 이제 내가 전한 건데 운동이야. 운동. 뭐라고? 운동. 제발. 여러분 괴로워 뛰세요. 뛰어. 괴로우면 뛰자. 시작. 괴로우면 뛰자. 시작. 그때 지금 괴로움이 붙어 있어. 괴로움이 붙어 있는데 뛰는 것보다 괴로움이 더 크면 뛰면서 괴로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괴로움보다 더 괴롭게 뛰어야 돼. 괴로움보다 더 괴롭게 뛰면은 그 괴로움은 떠나고 이 괴로움이 남아. 어이씨, 사람 죽었네. 어이씨,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괴로움이. 자, 그런데 그렇게 뛰어서 괴로움을 잊어버리면, 자, 인간의 모든 만사는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인간 만사는 다 해결이 된다. 시작. 인간 만사는 다 해결이 된다. 그거를 뭐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고 죽으라는 법은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쨍하고 해뜰라고 표현인데 어쨌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때 사람이 사고버려. 그냥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사람이 사고버리면, 사람 그 문제 때문에 신경 쓰다가,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25살 때 왕이 됩니다. 젊은 25살의 왕이 딱 돼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정말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 강대국에다 조공을 바치던 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죠. 그러면 형통해야 돼, 안 형통해야 돼? 형통해야 되는데도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야.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면은 최강대국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어지면 소련 같은 나라가 쳐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 무슨 수로 이겨? 중국 같은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이기냐 말이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확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냐. 다 포위해버렸어. 딱 포위했어. 포위하고는 출입을 딱 끊어놓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사당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뭐를 잡아먹어? 사람을. 그렇게라도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기로 했는데,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다음날 그놈이 도망가 버렸어. 지 새끼 먹을래. 그러니까 도망가서 그 정도로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지금 저 아수르 왕 누구냐면 산헤립이라는 놈이, 헤립 이놈이 말이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어. 산헤립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요? 이스라엘 보고. 예?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그런데 히스기야 항복 안고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이렇든 저렇든 너무 그 문제에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내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꼭 인정받아야 될 분이 셋 있는데 엄마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내 말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침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 저예요. 어, 네 어쩐 일이냐? 엄마,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봐. 뭐를? 엄마, 나 어떤 사람이야? 아이고, 내 딸 천사지. 천사지 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말 못 얻었다. 엄마, 얘기해봐. 아니, 엄마 말 못 해요. 엄마 얘기해봐. 그래, 솔직히 얘기해도 되겠냐? 응. 시험 들지 않겠냐? 응. 너는 어디 가서 내가 애미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벌써 틀린 거야. 두 번째 선생님한테 전화해봐. 선생님, 선생님 저 아무개입니다. 어이, 자네가 어쩐 일인가? 선생님 솔직히 얘기 좀 해주세요. 뭐를? 저 어떤 제자입니까? 그래, 내 교직 생활 40년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자네 같은 제자 둔 거지? 그 괜찮은 사람이야. 난 말 못 얻었네.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말 부디어.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솔직히 얘기도 되겠는가? 네, 자네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소. 벌써 틀린 거야. 세 번째 목사님한테 전화해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어이구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솔직하게 심언을 말해주세요. 뭐를? 저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님 내 목회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집사님 같은 교인이 내 밑에 양으로 있는 거지. 그 괜찮은 사람. 그 괜찮은. 나는 말 못 얻었습니다. 목사님 얘기해주세요. 아니 말 못 얻습니다. 아, 얘기해주세요. 정말 듣고 싶습니까? 예.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로 훈계를 듣겠습니까? 예. 귀신들은 뭐 하나 물러갔어. 집사님 같은 사람 안 잡아가고. 저는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그거라도 어떻게든 내가 실천을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교인 교적부에 내가 은퇴하고 다음 후임자에게 이 사람은 정말 조심하시오라고 써놓고 싶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내가 그렇다고 말할 줄 알지? 아니야 나는. 네.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교적부에 뭐라고 기록될지 아냐 이 말이야. 앞에서 하는 말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목사는 어떻게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 택도 없는 사람. 엄마는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아? 택도 없는 사람.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건 제자가 자기보다 나을 때 더 기분 좋아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 나을 때 더 기분 좋아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더 잘 될 때 기분. 그래서 스승은 셋이 있어. 엄마 선생, 학교 선생, 목사 선생. 선생님은 제대로 된 선생님은 세 분 계시는 거야. 그분에게 꼭 인정을 받으시길 바래요. 네. 어? 그냥 뭐 앞에다 대고 뭐 언영무념하는 얘기 소용없고 진언, 심언 속에 집사님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있고요. 아이고 집사님 솔직히 내가 정말 이러면 벌써 당신은 틀린 거야. 돌아봐요. 돌아봐요. 사람들은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서 그러지. 그러나 고치긴 고쳐야지 한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뭔가 내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지. 아멘. 네. 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막 기도를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에 목사님 기도가 딱 붙으면 그냥 거기에서 스파크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막 기도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쟁은 승리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은 이겼는데 그게 39살 때 죽게 생겼어요. 아파서. 아파서.
왜? 전쟁통에 너무 신경 쓰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각을 안 해야 되는데도 자꾸 착각이 돼요. 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내가 목회를 했었어야 돼. 그러면 히스기야 왕 그 어려울 때에도 내가 그 성을 도르라고 운동시켜주네요. 성을 도르라고. 그래서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이겼는데 죽게 생겨. 다시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살아서 54세를 살다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도 그냥 몇 가지요. 첫째가 돈이지 뭐. 그냥 지금 돈만 있으면 그냥 걱정 다 도망가 버려. 돈만 있으면 신랑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어떤지. 아니 안 들어오는 게 더 난지도 몰라. 이 돈 때문에 들어와야지. 월급만 딸꾹딸꾹 들어오면 그냥 계속 해외 출장 갔으면 좋겠어. 그냥 해외 출장. 이 못된 여자들 같은 거. 은혜 받는 거 봐. 저기 은혜 받는 거. 정복을 찔러서 그래. 저 마음에 넣는 거 봐. 저 마음에. 참 저런 여자한테 버릇아 주는 남자가 얼마나 훌륭해 진짜. 저런 배신 속에 그래도. 돈이 제일 문제지 뭐. 돈은 여자들은요 좀 뭐 이렇게 해도요 돈만 팡팡 쓰면은요 스트레스 확. 지금이야 이제 카드로 쓰니까 그러지 옛날에 월급으로 쓸 때는요 월급 받는 날 스트레스 받는 여자 없습니다. 확 가가지고 그냥 백화점에 가서 그냥 확 써버리. 근데 이제 월급 타갈 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부싸움이 잦아지지 이제. 그래서 돈 문제가 제일 크고 두 번째가 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애들이 속을 새긴다든지. 뭐 여러분 우리가 걱정거리가 엄청 많은 것 같아도요 사실 몇 개 없으면 사업이 좀 힘들다든지 그거 결국 돈 문제잖아.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맨날 신경 쓰고 막 복잡하지만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결국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라는 거요. 왜 별것도 아닌 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사냐 말이요. 뛰어. 아멘. 아멘. 목사님도요 힘들면 뛰세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가 좀 특이한 교회야. 그 교회가 아주 그 좀 특이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쫓아내는 교회 아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안 쫓겨나려고 또 쫓아내려고 그 애를 막 신경 쓰다가 막 병이 생기고 목사님들이 막 그래. 근데 한 분이 그걸 이겼어. 어떻게? 막 뛴 거야. 이분은 새벽 예배만 끝나면 뛴 거야. 그냥. 체력이 받쳐주니까 나중에 지쳐서 끝나더랴. 지치기를 기다렸는데 지치야 말이지. 그냥 계속 뛰니까 그냥 계속.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여러분 뛰세요. 이거는 아멘. 엄청 좋. 근데 괴로우면 뛰고 싶지도 않아. 그게 문제라. 괴로우면 만사가 뛰고 싶다. 근데 그 고비를 이기고 뛰세요. 그러면요 그 뛰임 속에서 괴로움이 사라져가. 아멘. 아멘. 내가 얘기했잖아. 그 괴로운 어려움은 결국에 언젠간 해결이 된다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이 뭐래?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안 강해. 안 강해. 보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병균이 세상에. 아이고 이 자껏들이 그냥 보이긴 하야 어떻게 그냥 손톱으로 눌러 죽이든지. 이 자껏들이 그냥 아이고 병균이 그 얼마나 조그만해. 그 조그만한 것들이 사람을 죽인다니까 세상에. 네? 그 조그만한 것들이 그냥 보이긴 하야 핀셋으로 확 잡아내버리지.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해. 두 번째는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요 1초 앞을 몰라서 사고로 죽는 게 인간이야. 1초 앞. 사람 1초 앞만 알면 교통사고로 죽진 않잖아. 왜? 내가 승용차 운전하고 갔는데 들어간 뒤 쳐 죽는 걸 1초 전에만 알면 브레이크 킥 밟으면 딱 쓰면 확 지나면 회원님이 나를 쳐 죽이려고 그래 산다 이거. 근데도 쳐 죽는 건 1초 앞을 몰라서.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인간이요 걱정을 걱정도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걱정하고 되니까 인간이.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사실은. 여러분은 이래야 돼. 걱정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려고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그 난로 놨잖아. 교실 가운데다가 그 난로에다가 한 말짜리 주전자에다 물 뜯어가 올려놓으면 이제 부글부글 물이 끓으면 그걸로 도시락 말아먹으면 따뜻하고 그랬었죠. 그때 주전자를 딱 올려놓을 때 난로가 빨갛게 달려진 데다 올려놓으면요. 주전자 밖에 있는 물이 그 난로 위에 떨어지면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튀다가 다 날아가 버려. 왜? 붙지를 못하고 다 증발돼 버려. 근데 난로가 안 뜨거우면 치익 하고 붙어버려, 물이. 내가 거기서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붙지를 못하고 톡톡톡 다 염려가 떨어져 나가 버려. 근데 믿음이 약하면 그냥 치익. 나는 그런 게 신기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서도 걱정을 떨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걱정이 아닌데 그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 걱정 붙여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아우 나는 괜찮은데 큰이가 걱정이더라 또 그래.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어. 예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나가라 쫓아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구경하다 나간 귀신 붙여가는 사람이 있었어. 참 하여튼 시원찮아가지고 하여튼 예. 어쨌든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누가 돕는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는데 만각장애